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초로 울산시장과 당내에서 경쟁했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송 시장의 전략참모였던 송병기 부시장 업무수첩 내용 일부를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송병기 부시장이 한 업무일지를 봤는데 선거 때 선거용으로 전략으로 썼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 50페이지 분량에 자신의 이름이 40번 이상 등장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수첩에는 대통령이 임 실장 통해 출마 요청이란 내용과 함께 임동호 자리 요구란 글도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 당장 힘을 빌려서 임동호를 제거하든 정리해야 된다. 그 표현이 수첩에 적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검찰은 수첩의 내용 상당수가 실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 만료에도 지방선거 출마 선언을 강행한 임동호 신규명 후보를 배제한 채 당시 송초로 후보를 울산시장 여당 후보로 단독 공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